먹는 거에 대한 즐거움 느낄 때도 있잖아요, 그렇죠? 아니 좋아해요. 아 배부른 거 좋죠. 어. 맛있는 거 먹어서 배부르면 좋죠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에요. 누나 저는... 배부른 거 몰라. 아니야, 싫어하는 거 같아. 아, 왜냐면 한결 같잖아. 어. 얼굴도 한결 같은데 몸도 옷 사이즈도 데뷔 때 그대로죠. 거의. 거봐. 그래도 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금 몇 킬로 쪘어요? 그때 95년도부터 지금 몇? 아 95년부터요. 예. 그러면 꽤 많이 쪘어요. 그래서 한 5kg? 그러면 꽤 많이 쪘어요. 그래서 한 5kg? 뭐가 꽤 많이 해요? 아니요. 나 작년부터 5kg 쪘나? 노력 안 하셨네. 48kg. 한 48, 9 정도 돼요. 48을 9, 계속 5kg. 유지하고 있는 거. 그러니까 어릴 때는 사실 일하고 이러면 더 쭉 빠졌었어. 힘드니까. 그러다가 이제 좀 살이 조금 쉴 때는 쪘다가 그러다가 그게 이제 조금씩 진짜 48kg면 나 합... 나 하반신도 안 돼. 아유, 계속 그럴 수가 있어, 누나. 진짜 40대를 계속 유지한다는 게. 누나 햄버거 하나 다 못 먹죠? 아니 먹어요. 네? 저 되게 잘 더블. 먹어요. 저는 삼시세끼 다 챙겨 먹어요. 어? 너 no? 그래요? 진짜? 네, 아침 점심 저녁. 그럼 운동 많이 해요? 어, 그냥 no? 많이 하지 않아. 그러니까 좀 죄송하지만 좀 살이 그렇게 잘 찌는 체 송이 씨도 그렇지 않아요? 너 저는 굳이 제 체질을 따지자면 이쪽이에요. 그래요? 이쪽 느낌이에요. 항상 저는 그래도 운동해서 그나마 이만큼이에요. 뭐 진짜 많이 먹어요. 진짜요? 네. 저도 많이 먹어요. 근데 네. 먹는 것만큼 좀 안 찌는 것 같아요. 다행히. 아니요. 피부는 어떻게 관리해요? 피부는 그래도 열심히 관리하죠. 제가 가장 저 요즘에 하는 거는 뭐 피부과 시술도 다 하죠. 레이저, 레이저. 레이저도 하고 레이저 하죠. 아, 그리고 사람이네. 네. 그리고 하는구나. 집에서는 뭐 그냥 오이 이게 요즘에 나이가 들수록 더 좋은 게 오이 마사지 한다고요? 오이 마사지. 그러니까는 그거 진짜 옛날 사람이 하는 거. 옛날에 근데 그게 가장 열을 잘 빼주는 거. 그러니까 진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. 오히려. 아 보습도 되면서. 보습도 되면서. 그래서 샤워도 찬물로 하려고 하고 아. 마지막에는 찬물로.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샤워할 때 몸이 따뜻한 게 좋으니까 여기는 뜨거운 물로 하고 얼굴로 할 때만 찬물로 하고 이렇게 막 병 번갈아서 바꿔주면서 그래서 밸런스가 안 맞나 봐요. 여긴 늘어지고 뭐지? 형 형 잘 알아보고 해요. 뭐. 근데 형 경훈이 형 얼마나 걱정하는지 확실히 알고 하셔야 돼요. 너 지금 뭐 병 가 놓은 것 같다. 근데 여름엔 상관이 없는데 겨울엔 춥잖아요. 그때 그러니까. 찬물로요? 아, 그러니까 겨울에는 조금 그래도 우선 뜨거운 물 하다가 마지막에 찬물로. 마지막에 찬물로 한번 싸. 네. 딱 긴장을 딱 네. 시키고. 네. 어, 진짜 여배우도 따뜻한 물로 안 한대. 그러면 겨울에 진짜 그 히터 안 틀어요? 히터 안 틀고. 웬만하면 안 틀려고. 진짜요? 네. 추워 죽겠는데도? 그래. 그 발 쪽으로 하다가 정말 추웠면 좀 켰다가 좀 껐다가. 맞아. 이게 철저하더라고. 현정인 누나가 단 한 번도 고현정 누나가 단 한 번도 히터를 튼 적이 없다고. 히터를 튼 적이 없대요. 그게 어느 정도 좀 더 해지면 건조해지면 안 되니까 좋은 습관이다. 그러니까 습관이 좋네, 습관이.